이곳에 이사 온 지가 이제 1년 남짓 됩니다. 결혼 후 처음 갖는 내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부에게는 집 자체도 각별하지만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아주 소중하다고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집에서 비 가려줄 지붕이 있으니까 좋다 생각을 했는데 보석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이사 오기 전부터 집 안팎을 가꾸는데 부부가 직접 팔을 걷어 붙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정원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이 돌길은 남편이 직접 하나하나 돌과 나무를 놓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인가요? 집 주변에 유독 돌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이뻐요. 모양이 봐요. 이런 거 막 십자가 모양 이런 거 막 의미를 두더라고 사람들은. 근데 우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거를 뭐 집안에다 이렇게 해놓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이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다 놓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이것도 우리 남편이 주워온 거. 아, 웰컴. 아. 예, 옛날에 주워온 건데 여기 오니까 빛을 이렇게 또 얘네들이 바라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이 쓰다버린 물건을 재활용해서 빛을 바라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주워온 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얘도 주워온 거. 한교 신도시 할 때. 예. 개발할 때. 일식집을 정리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일식집에서 쓰던 도마야, 이게. 도마요, 이게. 예. 예. 주방에다 이렇게 크게 쫙 해놓고 아, 서가지고. 그 도마인데, 이렇게. 그거를 뜯어서 이제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죠. 도마인지 몰랐네요. 그 집 마루 뜯어온 거야. 일식집 마루. 파마솔이 필요 없어요, 얘 때문에. 여기 저, 뭐, 쌈에다가 각종. 쌈에서, 쌈하고 된장만 있으면 해서 밥을 먹죠. 2009년도 제가 뇌종양 수술, 뭐 모르겠던 거, 아무튼 발견해가지고. 뛰어냈는데 깨끗이 뛰어냈고 한 달 만에 활동할 정도로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그게 다 이 자연 이것 때문에 아닌가. 하, 상쾌했는데 공기 맛이 다르잖아요. 소리 이 향기가 다르고 공기 맛이 있어요. 여기도 저 겹겹이 산이잖아요. 앞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다섯 번째 겹겹이 산. 김민정 씨 부부의 힐링하우스는 반려견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와, 무슨 개가 이렇게 많아요? 원래 이렇게 두 분이 개를 좋아하셨어요? 저는 원래 좋아했고, 이 사람은 절대 싫어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개를 애완견 기르는 집에서 가져온 반찬도 안 먹은 사람이야. 워낙 싫어해서. 근데 지금은 좋아서. 지금은 얘네들 너무 이뻐요. 지나가다 유기견 보면 어 제발 제발. 불쌍해 사랑해. 얘가 이름 우리가 순돌이라고 졌어요. 얘 강원도에서 온 최치째 이런. 자연과 가까이 살면서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는 김민정 씨. 아이고 개를 어떻게 또 다 잡아놓을까 걱정을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말하면 들어가. 그리고 저녁에는 밥 다 주고 잘자 그리고 이름 하나하나 불러서 들어와. 차례대로 뚜뚜 잘자 춘자 잘자 사랑이 잘자 다 얘기해주면 조용히 자요. 김민정 부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보물은 바로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텃밭입니다. 사시사철 다양한 채소들을 직접 키워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네요. 봐봐 이 도마도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잖아. 색깔이 가지가지네요. 네, 골고루 심었었어요. 무공이니까 먹어도 돼. 너무 맛있어. 고추도 그냥 먹어도 돼. 이렇게 반찬 없을 때는 따서 나물 무쳐 먹으면 돼요. 저 앞들에도 뭐 텃밭이 있다는데 뭐 심으셨어요? 앞들에 고구마도 있고요. 부추도 있고 그리고 김장거리 심어놨어요. 배추하고 무하고. 근데 조금 늦게 심었더니 작기는 한데 김장은 할 수 있을 거예요.